그래서 청룡이가 오늘은 정리입니다. 네. 뭐 클랩 현명한 여우라고 했는데 난 내가 보기에는 몰라 청룡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완전 약삭빠른 악독한 복스. 그렇죠. 야사반 박스 얘기했습니다. 현명하진 않은데. 그렇죠. 완전 약사리 약사리. 의롭더라고요, 완전. 의롭더라. 예. 더플 풀려있네요. 자, 여우의 상태였습니다. 더 폭스어 슬리피 앤 헝그리. 뭐가 틀렸는데요? 뭐지? 다시 한번 해보죠 그냥. 어가 잘못한 어가 아닌가? 한 마리의 폭스인데. 그 여우잖아. 그 뭐지? 그 여우냐 그 여우. 히? 히가린데 그는? 이 그하고 이 그하고 똑같다고 한글로 똑같신다고 똑같은 거냐? 아니죠. 그는 행복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할 때 어떤 남자 한 명을 얘기하는 거고 이 그 똑같은 그자 집안 이거는 딴 여우 말고 이 세상에 여우가 많은데 어떤 네. 특정한 여우를 가리키기 위해서 쓰는 그지. 네. 어? 네. 딴 여우 말고 그 여우 그 연필 그 책. 이게 무슨 희야 희는. 더. 더가 아닌가? 그래 더지 더. 아. 뭔가 외우고 왔는데 더 맞네. 자, 더를 어떻게 쓰는지 지금 내가 얘기해 줄게. 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영화를 봤어요. 네, 어제 영화를 봤다. 그 영화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 치자. 얘를 영어로 하면 I watched a movie. Yesterday. Yesterday. 이게 내가 어제 영화를 봤다는 얘기한 거야. I watch 누가다. I가 watched 했다. 네. 무엇을? A movie를 언제? Yesterday. 네. 그런 다음에 the movie was fun. 아까는 a movie였는데 갑자기 the movie로 바뀌었어. 네. 어? 여기에 어는 왜 쓴 거야? 어를 하나에 영화 셀수 있어 없어? 한 편, 두 편. 셀수 있죠. 자, 그래 내가 어제 영화를 봤다라고 이거는 자기가 영화를 봤다라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 처음으로 얘기하고 있지, 처음. 네. 근데 그 다음 문장, 그 영화는 재미있었어요 라는 얘기는 자기가 어제 봤던 그 영화를 얘기하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화 중에서 어떤 특정한 여우, 특정한 영화를 가리키고 있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The movie. 어? 더는 어떤 특정한 이 세상에 여우가 많아. 한 마리밖에 없어. 한 마리. 뭐? 많아요. 한 마리밖에 없어 이 세상에 많아요. 여우가? 이 세상에 모든 여우가 많아요. 이 세상에 모든 많다고요. 이 세상에 모든 여우가 다 졸리고 다 배고파? 아니요. 어떤 특정한 한 마리의 여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 네가 뭐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어쨌든 시작부터 난리 났네. 뭐 영어가 졸리고 배고픕니다 라는 표현은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뭐가 달라졌어요 아까랑? 제가 어를 붙였었는데요 이즈네요. The fox are sleepy and hungry. 어는 뭐야? 어는 그럼 도대체 언제 써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뭐 영어에서 몇 개를 표현할 때. 뜻이 뭔데 이거? 하나의. 뜻은 하나의라는 뜻이고. 네. 어떤 대화나 글 속에서 처음 얘기할 때.
네. 어가 하나의라 뜻이면 어 뒤에는 무슨 시 와야 돼? 뒤에는 어 뒤에는 뭐 와야 돼? 해피 어떤 시? 부 잇. 이세개 지금 써놨는데 내가 이셋 중에 하나만 맞고 두 개는 다 틀렸어.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이셋 중에 뭐만 맞는 표현일까? 일. 어, 1번만 맞죠? 네. 그렇죠. 어의 뜻이 하나의고 해피는 행복한이고. 그렇죠? 에. 어, 하나의 책 이런 거 존재할 수 없지. 네. 그렇지? 하나의 먹다 이런 거 존재할 수 없지. 그렇지? 에. 하나의 행복한이지. 네. 내는 뭐가 내야? 네.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1번이 맞아? 1번이 맞기는. 하나의 행복하니 도대체 뭔데? 어? 어, 해피 같은 표현이 이 세상에 어딨나? 네. 뭐다 내야. 그럼 이제 둘 남았네. 둘 중에 맞는 표현은 뭐야? 뭐. 하나의 책,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어? 어, 무비, 이런 거 존재할 수 있어? 어? 한 편의 영화, 이런 거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 어? 어, 보이, 이런 거 돼? 어? 어, 팍스, 이런 거 돼? 어? 어, 펜서, 이런 거 돼? 응? 언 애플, 이런 거 돼? 어, fox, a pencil, an apple, a boy, a book, 이런 건, a movie, 이런 건다 되지. 어? 어, 뒤에 무슨 시가 와야 되는 거야? 여기 무슨 이유로 도대체 어를 쓰나? 어? 하나에 졸리고 행복하냐? 아니, 배고프냐? 응? 어디에 무슨 어떤 시가 오고, 어디에 무슨 하다 시가 오나? 어디에는 셀수 있는 일 없이 한계를 표현하는 표현이 나오지. 아무 때나 어를 쓰냐? 자, 어하고 더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어하고 더 뒤에는 반드시 무슨 시가 와야 된다. 루시. 일음 시가 와야 되고, 어를 쓰는 경우는 셀수 있는 일 없이 한계가 어떤 대화나 글에서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어제 영화를 봤어요. 내가 어제 책을 한권 샀어요. 내가 어제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었어요. 처음에 내가 어제 친구를 만났어요 할 때는 I met a friend. 근데 그 친구가 한,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싶으면 이제는 어가 없어지고 the friend로 바뀐다고요. 에이. 무슨 여기에 어가 왜 들어가나? 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 누가? 여우가 뭐 한다? 졸리고 배고프다. 누가다? 졸리다. 있어, 없어, 이 세상에. 졸리다가 뭔데? 졸리다요? 졸리다는 없지. 없는데요. 네. 대신 뭐가 있어? 졸리고 졸린. 이건 없지만 이건 있어. 이건 뭔데, 영어로? 슬리피. 배고프다. 한 단어로 된 배고프다는 없어. 대신 뭐가 있어? 헝그리. 어? 배고픈. 어? Sleepy, hungry 둘다 무슨 시야? 이르시. 어떤 시? 어떤 시? 그럼 그 여우가 어떻고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네.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써야 되겠니? 비동사. 무슨 여기 어를 도대체 왜 집어넣었나? 응? 하나의 뭐 졸린이고 하나의 배고픈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어떤지 물어보면 되겠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이지. 이제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어이지? 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 How is the fox? How is the fox?는 무슨 뜻이길래? 그 여우는 어떻다. 어떻다. 그 여우는 어떻니? 어? 만약에 그 여우가 수컷이라면 한번 길어봤자. 여우가 수컷이라면 한번 길어봤자. She. 수컷인데 she야? He. How is he? 한번 길어봤자. He. 여기에 he is sleepy and hungry 하고 있네. He is 했으니까 묻는 말은 당연히 뭐 하면 돼? Is he? 하면 되겠지. 네. Hey. He falls into the hole. Falls into the hole. He falls into a hole. Okay, into a hol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nto a hole은요. Where? Okay,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Where is he? I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또 아닌가 보지. 웃는 말. 안 되기 1 여섯 가지 질문 저 나갔다 와 세수하고 와 에이 어? 어? 누가? 누가? 이 문장에서 누가? 그가. 누가? 그가 뭐 한다? 떨어진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 다 맞는 세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 어? 어? 비동사. 비동사. 하다시, do, does, did. 또. 양념시. 여기서 뭔데, 이거? 하다시. 어? 하다시 해서 누가 끝내래? 하다시면 do인지, does인지, did인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does. 그럼 뭐 어떻게 묻겠냐? 더스구나. 어? 너는 좋아한다. I like. You like.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에?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이거 언제 한 거야? 어제 했잖아, 어제. 지난 시간에 했잖아, 지난 시간에. 네. 폴의 뜻이 뭔데? 볼의 뜻은 떨어. 뭐? 폴의 뜻이 뭔데? 떨어진. 가을이란 뜻도 있었고, 또, 떨어지다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네. 가을이란 뜻으로 쓰였겠어? 떨어지다란 뜻으로 쓰였겠어? 어? 그럼, 폴의 뜻이 떨어지다면 무슨 시야? 이름 아저씨. 도대체 여기 S 왜 붙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구멍 속으로 떨어집니다 하고 싶었으면, I fall. 이랬겠지. 네. 어? 왜는 거안 쓰는데? 어? 내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내가 떨어진다는 이런 응?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요. 그러니까 I fall인 거지. 네. "하다시 does" 써야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주었어. She, 누가 sh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he, she, it이거나 if.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이 될때 예. he는 뭐 대신 왔는데? He는 폭스, 더 폭스. The fox, 수컷인 모양이네. 안만 길어봤자 He. 만약에 그 여우가 구멍 속으로 떨어집니다. 란다면 이거 대신에 The fox falls into a hole 했겠지. 네. 근데 앞에 이게 몇 번째 문장이야? 번째 두 번째 문장이고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문장.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라고 얘기했잖아. 네. 근데 The fox를 계속해서 쓸 거야? 귀찮게? 안만 길어봤자 써먹은 안만 길어봤자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네. The fox falls into a hole 할거 귀찮으니까 he로 바꿔놨다고. 홀 무슨 뜻이야? 구멍 무슨 씨야? 어떤 씨? 아, 이름 어, 씨, 이름 씨. 이거 왜 붙었는지 알겠지? 네. 어? 여우가 구멍에 빠졌으면 몇 개의 구멍 속에 빠졌겠어, 당연히. 한 개의 구멍. 그리고 여기 구멍 얘기 앞에서 나온 적이 있어? 처음 얘기하는 거야. 있습니다. 어, 앞에 구멍이 나온 적 있어? 아니요? 어? 아니요? 이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이 책에서, 이 글에서, 전체 글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문장이 쭉 나올 건데, 어, 이 구멍 몇 번째 등장한 거야? 첫 번째요. 어, 첫 번째 등장하는데 몇 개의 구멍이니까. 한 개의 우먹. 그러니까 여기에 어가 있는 거지. 네. into의 뜻은 인투의 뜻은 뭐뭐 속으로. 어머 속으로. 자, 요것만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야? 왜? 네. 하나의 구멍은 무엇이지? 네. 영어로 하면 what이지. 네. 근데 요렇게 합쳐져서 into a hole 하니까 뜻은 Where? 구멍 속으로 됐고 where가 됐어. 그래서 요런 일 하는 예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무슨 시라 했더라? 집시. 앞제비씨 전치사라 그랬어. 네. 됐습니까? 네. 헤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응? 아니, 구멍 속으로라도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웨어. Where? Where does he fall?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he fall? Where does the fox fall? 어디로 여우가 빠르 떨어집니까? Where does the fox fall? Where does he fall?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볼이야? he pulls into the into a hole. Okay. 그럼?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Okay. But they are busy. But they are busy. 자, 얘는 일단 지금부터 설명할 때는 없다 치고, 네. they는 뭐 대신 왔어? 데이는 타이거 래빗. 너는 막 빼도 돼요? 아, 더 래빗 앤 타이거 앤더 얘는 빼도 돼요? 타이거. 아, 오케이, 원래 안만 길어봤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더 래빗. 어디 붙여요? But 더 래빗 앤더 타이거 are busy. 라고 할 뻔했죠. 네. 그렇죠.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다고? 버터 But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할 뻔했다고요. 네. 뭐라고 할 뻔했다고? 버터 래빗 앤더 타이거 어피스 지? 라고 할 뻔했다고요. 네. 길 가다가 안만 길어봤자들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예 없다 치고 다시 비지의 뜻은 비즈의 뜻은 바쁜 어떤 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How are they? 자, 내가 아까 전에 묻는 말 만드는 첫 번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찾으라 했고, 바쁜이니까 어떤지 물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생각해 보라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니까 they are를 are they 하면 되겠지. 네. 오케이, 그래서 걔들 어때? 라고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걔들은 어떻니? How are they? How are they? 했더니, But they are busy. 오케이,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어졌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they?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 없어졌다니까 갑자기. 아, 아월 더 래빗 앤더 타이거 How are the rabbit and the tiger? 했더니 대답이, 더 래빗 앤더 타이거 are busy. How are the rabbit and the tiger?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할 뻔했어. 헤이. 자, 계속해서. 끝이 안 난다. 아, 그래. 더 foolish deer 뛰어나간다? 뛰어내려간다? 뭐였지, 저거? 훌쩍 뛰는 거. jumps down the hole. 헤이. 어? 이거 아까 전에는 뭐였지? 예요. 아까 전에는 처음 했을 때 into into a hole이었어. into the hole이었어. a hole. 이었는데 갑자기 the hole. 왜 바뀌었지? 다시. 아까 얘기했던 예. 그 구멍, 이 세상에 구멍이 많을 텐데, 어? 아까 누가 뭐 했던 구멍? 여우가 빠졌던 그 구멍 구멍 속으로 속으로. 라고 하려니까 더로 바뀌었다고요. 네. 그러면 down the hal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요. 다운 더 홀은 where?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Here jumps down
점프스.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잘 골랐어. 그 다음 갖고 하세요. Where? 하다시인가? 하다시인 것 같은데 뭐가 하다시지? 내려가. 다운인가? 아닌데? 뭐지? 또 선생님이 네가 네 내가 굳이 안 그랬어도 네가 그려봐. 뭐 이제 뭐 그려볼 차례야. 땅콩 그려볼 차례 땅콩. 아, 누가 닿는데? 다 써있네. 누가 다. 어? 여기도 똑같이 해볼까? 누가 어? 이거 그려줘야 보여? 누가 멍청한 사슴이 뭐 한다? 점프한다. 이걸 내가 해줘야 됩니까? 어디까지나? Where? 점프 스틸. 아, 더즈가 있었지. 아, 그래, 더즈가 있었지. 이런 젠장.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어? 아니 또 그려줘? 또 그려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바다시 점프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아다시 더즈요. 우리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응? 지금 정신 나갔어.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왜더 줄까? 왜 하다시 두를 쓰면 안 되고 왜꼭더 줄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히 더 푸시 디어가 만약에 암컷이라면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히 암컷인데? 아쉬 수컷이라면 쉬 어쨌든 쉬든 히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더즈 그래 여기 또 도즈를 이대로 여기다 갖다 놓고 Does the foolish deer jump? Does the foolish deer jump? Where does she jump? Where does he jump? 만들면 되겠네. 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으면 Where does it jump? 하면 되겠네. 왜? 네. 어? 점프 뜻이 뭐지? 또 물어봐야 돼요? 점프 뜻이 아니요. 뭔데? 응? 점프 하다겠지? 뭐겠어? 무슨 신데? 하다시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이제. Where does the foolish deer the jumps? 아니, jump. 다시 Where does the deer foolish? 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Deer. 또 그려줘야 돼.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the deer?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대답이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He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했더니 대답이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Hey,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더 가르쳐 줄 거야. 진짜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자,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 우리말로 누가 그 구멍 안으로 뛰어가니가 되겠지. 자, 누가 다 해서 누가 부분이 궁금하다 했어.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 Who jumps down the hole? 이라고 물어보면 돼. 헤이, 누가 구멍 안으로 뛰어내려갑니까? 영어로 좀 하라고. 네, 누가 비염. 구멍 안으로 내려갑니까? 누가 구멍 아래로 아, 뛰어내려갑니까? 저걸 그런 거구나. Who jumps down the hole? Who jumps down the hole? 근데 뭔가 좀 다르지 않나?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묻는 문장은 뭔가 좀 다르지 않나? 이거 궁금해서 뭐라고 물어봤어 아까 전에? 그 멍청한 사슴이 어디로 뛰어내려갑니까? 는 뭐였더라?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근데 이게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Who jumps down the hole? 헤이, 아까 묻는 문장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하고 Who jumps down the hole? 이란 묻는 문장하고 뭐가 다르죠?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이게 다르다라고요. 네. 얘가, 자, 묻는 문장에서 누가 대장이야? 여섯 가지 질문에 후. 대한 대답이 대장이야. 네. 제일 앞에 있어야 돼. 네. 얘가 감히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 다음에 또 가르쳐 줄게, 이건. 네, 그 다음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네가 했던 4번에서는 하다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거의 다 비동사였어. 근데 지금 여기는 하다시도 섞여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네, 큰일 났다.